안녕하세요. 매니멀 스모크하우스의 핏마스터입니다. 오늘은 고기가 어떻게 간단하게 훈연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나물을 넣고 어떤 식으로 고기가 들어가서 몇 시간 뒤에 고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제가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난 나물을 네. 넣는 법을 알려드리면은, 최대한 공기를 중간중간 사이에다가 투입을 시켜주기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글루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바로 불을 지펴버리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불이 들어갈 수 있는 공기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불이 네. 금방 안 붙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이글루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주면, 네, 들어갈 때는 나무도 어느 정도 무게를 알아야 되고요. 수분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가벼운지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사이즈 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아래 칸에는 네. 가장 가벼운 나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위에 칸에는 조금 무거운 나무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리네이드. 그러니까 먼저 럭을 발라준 다음에 고기 안에까지 다 양념이 될수 있어요. 럭을 발랐을 때 안에까지 다 염지 형식으로 다 이제 럭을 다 붙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전에 발라서 해주고. 오늘 이 친구가 들어갈 거고. 럭 한번 붙여보실래요? 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게 커피 럭이고요. 네. 맛 어떠세요? 맛있네요. 이게 약간 매콤하면서도 그런데 커피는 좀 이제 들어갔을 때 색깔을 내주는데도 사용이 되고요. 여기 안에 있는 브라운 슈거 같은 경우는 이제 녹여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 럭이 이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만약에 커피럭을, 이거는 저희 가게에만 레시피니까 알려드릴 수는 없고, 네. 만약에 이런 비슷한 거를 원하시면은, 색깔, 만약에 텍스처를 원하시거나 색깔을 원하신다 그러면, 소금, 후추, 거기다가 브라운 슈가, 파프리카 정도만 넣어주셔도 돼요. 보통 브리스켓은 네. 사이즈가 다 달라요. 네네. 그래서 어떤 애들은 조금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여기 살이 없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여기가 이런 애들도 다 다른데, 얘를 이제 작업을 해주면 이제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것부터 제거를 해줘요. 처음에 이것도 핏마스터마다 다르고 고기의 손질 현상마다 다른데, 네. 저는 이 밑에를 먼저 해줘요. 이런 거는 이제 만약에 대회를 나가거나 조금 더 이제 프리미엄 쪽으로 조금 더더잘 뽑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닥 그렇게 별 차이는 없어요. 이게 같은 거 이쪽으로 돌리면 이제 이렇게 이런 방향이 있는데, 이제 얘를 이렇게 날려줘요. 말캉말캉한 부분은 네. 이게 어차피 들어가면 녹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영상 막 여러 가지 붙였을 거예요. 사람들. 네. 막 다르다, 뭐 이거는 방법이 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건 다 개인적인 그런 그죠. 그 요리의 견해로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옳다 그렇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제 방식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 컸다고 해주시면은 네. 이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안에까지 럭을 발라서 안에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많이 파게 되면은 살이 나옵니다. 살이 나와서 살만 있게 되면은 타게 돼요. 지방을 많이 안 잘라주는 거는 지방이
이제 살이 타는 걸 방지를 해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지방도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그 부드러움이라고 할까? 고기의 부드러움을 좀 한층 더 올려주기 때문에 그 지방을 어느 정도 남겨주는 게 좋습니다. 지방 요게 살짝 제거해 주시고 너무 많이 해주시면 안 되고 이쪽도 돌아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고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네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잘라주는 사람이 있어요. 안 잘라주는 사람이 있고 저는 잘라줘요. 여기 아깝더라도 조금 잘라줍니다. 여기. 그래야지 고기가 모양이 이쁘게 나와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고기 연기가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네. 어느 정도 이쁘게 일자로만 살짝 만들어 주시고 요 끝에 끝에를 살짝 살짝 그 얼음 칼빙이라고 하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네네네.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고기를 이쁘게 조각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보시면 아직까지 지방이 앞에 보이죠? 네. 이 지방이 이만큼 두꺼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도 고기가 안 먹겠죠? 그럼 여기를 살짝 잘라주다 보면 고기가 나옵니다. 고기가 나왔죠? 네. 이렇게 날려줘. 얘는 이제 아까랑 조금 다른 친구인데 이제 얘는 그래도 조금 일단 제가 말할 때는 소위 정상이라 그래요. 정상인 애가 있고 비정상인 애가 있는데 얘는 정상이에요. 왜냐면 내가 손질할 것도 없고 위에 지방도 깔끔하게 나왔고 이런 지방 자체도 지금 데드밋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요쪽 보시면 요거만 날리면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봤을 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보면은 직접 비교를 해드리면 일반 지방이랑 다르다고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얘는 지방이 이건 말캉말캉한데 얘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얘는 아예 딱딱한 지방이어서 저는 아예 떼줘야 돼요. 이걸 안 떼주면 고기에 훈연 향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진짜 나쁜 지방 이렇게 집어서 확인해 주시고 지방도 어느 정도 잘랐지만 지금 많이 자르면 얘도 안 돼요. 많이 자르면 다 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 남겨놓고 하는 거예요. 럭을 발라줄 건데 위 아래가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위에서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이렇게 돌아갔을 때 네. 뭉치게 돼요. 그래가지고 아래를 먼저 뿌려줘야 돼요. 아래를. 그냥 덕지덕지 발라셔도 돼요. 어떤 럭이든 다 똑같아요. 이렇게. 아래면은 럭이 조금 많이 들어가도 네. 다시 한번 털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돌려줄게요. 그럼 위에 바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문질러줘요. 일단 고개를 마사지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곳은요 그냥 막 뿌리고 한번 터온 데도 있고요 네. 어떤 곳은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스 눌러서 문질러주고 럭을 쫙 빼주는 경우가 있어요. 럭을 쫙 빼줘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럭을 많이 안 빼주고 그냥 바로 스모킹을 하게 되면은 얘네가 응어리 가져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한번 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싶으면 잘라서 고기를 이제 스페어랑 베이비백을 제가 지금 사이즈를 비교해 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얘는 스페어리, 얘는 베이비백인데 요즘 서가인국 이런 데서도 많이 이거를 통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알려주고 있는 곡인데 이거는 아예 데뷔백은 뭐 마늘 레스토랑을 파고 있는 곡이어서 이 정도 크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뷔백은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 위에 막을 벗겨줘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막이 있고 어떤 친구는 막이 없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얘랑 얘는 막이 없고 얘는 딱 봐도 쭉 찢어지는 막이 얘를 잘라줄게요. 그러면은 아마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아예 막이 없기 때문에 막을 또 잘라주시면은 안 되고 그냥 바로 그냥 럭을 발라서 이제 요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잠깐 볼게요. 사이드 쪽에 그냥 이런 것들을 잘라서 넣어주시고 자 이제 스페어 보여드릴게요. 자, 스페어는 아까 비교를 해드렸던 듯이 베이비백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손질할 부분이 좀 많아요. 여기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일명 한국에서는 망치뼈라고 불리는 이 뼈.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골라줘요. 이제 이 고기는 쓰이는 부위는 소세지나 아까 말씀드린 소세지나 뭐 요거를 이용해서 반찬을 만들든가 요런 지방을 떼서 그런데 쓸 수도 있고요. 잘라서 숟가락으로 똑같이 하는데 여기서는 끝에서 하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파고 똑같이 파고 들어가서 숟가락 들어서 여기까지 그러면은 근막이 나오는데 근막을 잡고 떼었어요. 요즘에는 이런 고기들이 이렇게 조금 잘라져서 나온 경우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걔는 깨끗하게. 이렇게 놔주시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안에를 보시면 어떤지 봐야 돼요. 이제 아무것도 이제 뼈가 없다. 이제 싶으면은 만져보고. 만져보고 없다 싶으면 돌려서 보고 가끔 보면은 이 정도는 괜찮은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덜렁덜렁거리는 것들은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시면 돼요. 버리면은 아까우니까 뭐 소세지를 만드신다든가 뭐 이거를 이용해서 뭐 다른 고기를 뭐 카레에 쓰인다든가 얘는 아까처럼 그 브리스켓처럼 바닥이랑 밀랑 상관없이 그냥 쭉 발라주시면 됩니다. 나무는 계속 틈틈이 넣어주셔야 되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옆에 이런 걸 배워보신 분들이랑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 주는데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살을 아래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살을 위로 가게 해야 돼요. 네. 살을 위로 가게 해야 되는 거는 아래는 이제 럭이 좀 발려져 있지만 아래를 먼저 아래에 있는 먼저 수분, 땀을 먼저 빼주고 나서 그 다음에 돌려줘야 돼요.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나무를 넣어주고 빼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보면은 제 온도가 지금 180 많이 떨어졌어요. 얘도 많이 떨어졌고 온도를 이제 일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계속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제 내가 고기를 언제 빼야 되냐, 언제 돌려야 되냐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거를 알려드리면 뜨거우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고 보면은 지금 여기 물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수분이 나오죠? 네. 이게 그냥 수분이 아니라 고기 자체에서 나온 수분인데 이거를 한번 돌려볼게요. 돌리면은
이쪽에는 지금 수분이 없죠? 네네. 그럼 수분이 나왔다가 땀으로 빠진 거예요. 고기를 언제 넘겨야 되냐 싶을 때는 이때 이렇게 고기가 땀이 나와가지고 이제 말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쁘게 색깔이 시꺼멓게 시꺼멓진 않지만 약간 그을게 나오겠다. 그럼 이때 돌려주시는 거예요. 얘는 위에 있었죠? 위에 있었던 고기 보면 지금 아마 수분이 그대로 있어요. 얘가 땀이 더 빠져야 되기 때문에 기다릴 거예요. 얘도 똑같이 지금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이렇게 물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나 잘 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기다려야죠. 그래서 이런 거는 바베큐를 직접 해보시는 사람들이 팁을 좀 알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놔다가 계속 놔두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온도를 높인 곳에서 굽기를 조금 조절해 주고 다시 옮기고 계속. 그래서 이게 손이 한두 개가 가는 게 아니어서 계속 봐줘야 되는 식으로. 그러면서 얘 이 고기는 여기를 내려주세요. 아래쪽이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내려주면 이제 이거는 이제 얘네처럼 또 수분이 땀이 빠지겠죠? 땀이 빠지면 다시 옮겨주고 이제 로테이션을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작업이 끝났다 싶으면 이제 나무를 넣어.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아 탔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얘랑 비교했을 때 얘는 아직 딱딱해요. 만져보면 말캉말캉해요. 와 여기 살 보니까 잘 나는데. 네. 그래서 얘네 지금 끝난 거고요. 얘네 멀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를 옮기고 얘네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를 바를 때는 네. 만약 이거는 이제 개인마다 좀 달라요. 이것도 다 이렇게 한 바퀴 좀 돌리고요. 결 방향대로. 이제 어떻게 얘를 옮겨요. 다 된 애들은 여기다 놔주고 이제 저기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다가 잘못하면은 다 타요.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던 고기들을 하나씩 다시 옮겨줘. 그리고 옮겨주는 거는 이제 고기의 탄성을 보는 거예요. 텐션이라고 하는데 요 탄성을 보는 거예요. 지금 얘네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텐션을 봤을 때 이제 아 이게 옮겨도 되겠다 이 정도 텐션을 봤을 때 옮겨도 되겠다 싶으면 이제 옮겨주고 그래서 옮겨주고 얘네가 끝나면 다시 또 옮겨주고 이제 이 작업을 계속 왔다 갔다 해주는 거죠. 이제 위에 소스를 어느 정도 머금게만 만들어주고 이렇게 빼는 거예요. 타지도 않고 적당하게 요 부분은 지금 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탄 게 아니라 이제 발크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진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졌을 때 푹신푹신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딸 때는 이렇게 따주시고 이건 아침에 시작해서 이제 점심이나 점심 4시, 3시까지 저희가 스모킹을 해서 나온 상태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다 시꺼먹어가지고 약간 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탄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요거를 이용해서 뿌린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이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발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요 럽 자체에다가 설탕이 들어가는데 설탕으로 인해서 카라멜라이즈 시켜줘서 카라멜라이즈를 인해서 이렇게 좀 시꺼멓게 이제 이쁘게 나오는 거고요. 아, 이거는 이제 오늘 쓸 건 아니고요.
다음에 쓸 거고, 보시면은 얘가 작업이 돼서 보면 밑에 국물이 생겼죠? 요 국물은 이제 고기 밑에서 고기의 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즙은 빠지지 않고 고기에서 기름이 나와서 만든 거고요. 지금 만져보면은 부들부들해요. 그리고 얘를 만져보면은 살짝 좀 딱딱하고, 보시면 되게 굉장히 조금 딱딱할 것 같은데 부셔집니다. 와, 부셔지고요. 이게 보통 크게 나누지 않고요, 작게 이런 식으로. 그냥 연기가 엄청나죠. 이런 식으로 해서요. 요건 다 익은 거고요. 지금 요 끝에도 다 익은 거고, 그래서 요 부분이랑 요 지방 쪽 요 부분을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식으면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요. 딱딱할 것 같지만 살짝 이런 식으로. 굉장히 뜨거우니까 이런 음식 같은 걸 좀 찢을 때는 면장갑을 끼거나 조심해서 찢어주시면 돼요. 어때요? 역시 지방이랑 섞어 먹으니까 네. 정말 맛있어. 맛있죠. 아, 찔렀을 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죠. 이제 이러면 다 된 거고요. 살을 보시면 뼈가다. 이것도 똑같이 주시개로 끝에 여기 다 잘 들어가죠. 이러면은 다 된 거예요. 이게 스페어리에요? 네, 스페어리에요. 많이 뜨거워. 어떠세요? 아, 겉에 바크 부분이 진짜 맛있어요.